0057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크라운 해태 홀딩스입니다. 크라운 해태 홀딩스, 은,는 동사는 2017년 3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투자사업 부문과 식품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였음. 분할되는 회사는 식품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는 식품사업 부문과 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사업 부문의 분리를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 동사와 그 주요 종속회사의 사업 부문은 지주부문, 제과부문, 크라운제과, 해태제과식품, 회미리식품, 기타 부문으로 나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17년 3월 1일 경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식품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신설기업 크라운제과를 설립. 동사는 지주사업을 영위 대시 주요 종속기업 해태제과식품은 영양갱, 고향만두, 홈런볼, OS, 에이스, 맛동산 등의 다양한 장수 제품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주, 크라운제과, 해태제과식품, 주, 주, 아트밸리, 회미리식품, 주, 주, 발라조, 주, 코디 서비스 코리아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업무 대행 및 문화 관련 서비스 부문의 부진에도 장수 제품을 중심으로 과자류 판매가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시현.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매각 예정 자산 처분 이익 발생, 재해 손실 감소 등으로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신제품 부재와 냉동만두의 판매 부진에도 다수의 장수 제품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판가 인상, 신제품 출시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3월 3일 기준 장마감 크라운 해태 홀딩스의 시가총액은 105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크라운 해태 홀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86위입니다. 크라운 해태 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1484만 7347주입니다. 크라운 해태 홀딩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크라운 해태 홀딩스의 퍼은 21.6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7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0.0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8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95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2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6배, 19,66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4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12번지억 원, 543억 원, 39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25억 원, 403억 원, 112억 원입니다. 크라운 해태 홀딩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28번지 00% 사인이고 유보율은 4,494.29%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2.07이며 전일 대비해서 4.22 더하기 0.17%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2.4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23 더하기 1.9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라운 해태 홀딩스의 2023년 3월 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1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090원보다 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12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크라운 해태 홀딩스의 종가는 7,100원이며 주가가 크라운 해태 홀딩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크라운 해태 홀딩스의 종가는 7,100원이며 주가가 크라운 해태 홀딩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크라운 해태 홀딩스는 거래량 14,800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5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6,032주, 키움증권에서 3,69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901주, 한국증권에서 804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64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435주, 이북증권에서 1,800주, KF증권에서 1,700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492주, 유진증권에서 1,44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3,33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219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크라운 해태 홀딩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